염소 처리는 이제 이 뿌림 소금 덩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맞아. 여기에다가 추가로 모래도 넣어두자. 여과매질, 모래.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소금, 녹, 그리고 모래, 소금, 녹.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얘가 60W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최대 규칙 압력이 됐나 보네. 아, 전력이 없다고? 이상한 데서 끊어왔네. 이렇게. 녹조 탈수용기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턱 밑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나가지 말라고. 혹시 좀 더 신경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알았어. 옆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돌아가나? 얘네들은 지금 꺼놨고요. 지금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좀 보죠. 저는 지금 보면은 계속 산소를 지금 삭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 보너스, 그 우리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컴팩트하다. 이뻐, 이뻐. 내려오는 염소는 여기 있는 이 뿌림 소금 덩크리 다 소비를 해주고 있어요. 얘가 보면은, 염소를 소비한다고 해요. 열심히 지울게. 자, 30일이 됐으니까 보고서가 나왔을 거야. 30일 거. 어디 보자. 보고서, 보고서. 이거였나?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여기서 산소 생산. 전해조가 하고, 녹탈산기가 1366.8kg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개죠. 괜찮은데? 그리고 염소도 이런 식으로 사면은 그 여기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그 뿌리 소금 덩굴들이 먹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괜찮은데? 조금씩 여분이 남긴 하는데 뭐 이 정도는 또 나중 밑에다가 또 소금 덩굴을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좋아. 자, 배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냥 여기는 오버레이를 딱히 볼만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우리 녹탈산기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나중에 만나요. 하트하트. 빠이.